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렌즈가 이렇게 쪼로록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보여드릴 렌즈는 요거 하나인데 이건 전에 산 렌즈들 박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렌즈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렌즈를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뭐 가격이 저렴하면 이것저것 사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럴 텐데 솔직히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더군다나 카메라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렌즈들 자체를 프리미엄 렌즈급으로 끌어올리고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다양한 렌즈를 경험해 보기에는 역시나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고를 때 물론 제조 회사마다 카메라 모델마다 렌즈 회사마다 각각 특성들이 다 달라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르기 좋은 거 선택하기 좋은 것들에 대한 렌즈의 기본적인 그 요소들 요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렌즈들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사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렌즈를 나누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렌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거나 아주 개수가 많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종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렌즈의 종류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먼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렌즈가 가지고 있는 초점 거리들. 이 초점 거리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효과들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몇 밀리다, 뭐 광각이다, 표준이다, 망원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렌즈마다 약간 느껴지는 감성이라든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쉬운 관점에서 초점 거리별로 카메라의 렌즈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의 최대 개방 조리 개수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렌즈가 얼마나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수치예요. 이걸 수치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숫자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제반적인 요소들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최대 개방 조리개는 렌즈에 있어서 가장 렌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를 설계하는 구성에 따라서 단렌즈냐 줌렌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렌즈라고 하는 거는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줌렌즈는 여러 개의 초점거리를 쓸 수 있는 렌즈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 렌즈들, 기타 렌즈들 분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틸트가 가능한 틸트 렌즈라든지 마크로 렌즈라든지 PCI라고 해서 초광각 렌즈라든지 망원 렌즈도 뭐 여러 가지 반사식 망원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렌즈들이 존재해요. 그런 종류로 해서 렌즈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늘 쉬운 요소이면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점 거리입니다. 이 초점 거리는요, 기준이 되는 건 표준 렌즈예요. 그리고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넓어지고 초점 거리가 짧아지고 원근감이 더 증대되고 왜곡이 더 증대되는 이런 형태가 광각 렌즈에 해당하는 거고요. 초점 거리가 길어지고 화각이 좁아지고 원근감 효과가 줄어들고 왜곡이 줄어드는 형태가 망원 렌즈입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광각이냐 망원이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류법은 이렇게 절대적인 분류법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렌즈는 숫자로 해서 초점 거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되는 표준 렌즈는 무엇을 표준 렌즈로 삼냐? 예전에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맺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이에 해당하는 초점 거리를 갖는 요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5mm 필름이 24mm에 36mm의
이미지 사이즈를 가져요. 그래서 요 대각선을 그려보면 대각선은 대략 45점 몇인가 46점 몇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40mm에서 50mm 사이쯤이 됩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의 35mm 필름 카메라는 표준 렌즈를 50mm를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게 표준 렌즈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렌즈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준 렌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범위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대략 풀프레임 기준의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에 40mm에서 한 60mm 언저리까지 이렇게 한 20mm 폭을 갖는 범위를 표준 렌즈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가까워지는 것들, 광각 렌즈, 화각이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짧아지는 애들이 광각 렌즈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수치를 갖는 것들이 망원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개방 조리개는 렌즈가 최대로 조리개를 열었을 때, 조리개를 닫으면 빛이 덜 들어오니까요. 최대로 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느냐를 수치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계산식도 좀 복잡하고 계산식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대 개방 조리개가 크면 클수록 좋은 렌즈인 거는 맞습니다. 렌즈를 크게 만들고 빛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되면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생겨요. 코마 수차라든지 색 수차라든지 왜곡이라든지 플레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렌즈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혹은 빛을 더 많이 수용하면 많이 수용할수록 가공도 힘들어지고요. 그 사이즈에서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밝은 렌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덕분에 훨씬 비싸집니다. 1.8, f수 1.8을 갖는 렌즈와 1.4를 갖는 렌즈의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3배 막 이렇게 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고고 한 뭐 0. 몇 밝게 한 밝은 렌즈를 찾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뭐 5배, 10배 이렇게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렌즈의 퀄러티를 얘기할 때 최대 개방 조리개 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단렌즈냐 줌렌즈냐는요. 단렌즈는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은 렌즈들을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 렌즈가 단렌즈입니다. 줌렌즈는 줌이 될 수 있도록 렌즈에 줌링을 달아서 초점거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렌즈예요. 그런데 이렇게 줌렌즈로 설계를 하다 보면 렌즈의 개수가 늘어나고 렌즈의 개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퀄러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줌렌즈는 가격도 비싸지고요.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줌렌즈는 정말로 호불호가 갈리고요. 종류마다 품질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줌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뭐 기타 렌즈들 여러 가지 렌즈 등에서 뭐 틸트 렌즈라고 그러면 렌즈의 그 초점 축을 틀어트려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자료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안 렌즈는 광각 렌즈 중에서 극단적으로 광각을 만들어서 120도, 140도 혹은 180도 이렇게 넓은 화각을 갖는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내 발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렌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반사식 망원 렌즈 이런 것들은 반사 망원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거울을 이용해서 렌즈가 아니라 거울을 이용해서 망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울을 이용하면 렌즈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설계하기도 훨씬 쉽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대신에 높은 배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망원 쪽 천체 망원경이나 이런 데 썼던 거다 보니까 망원 쪽이나 이런 데 잘 응용되는 렌즈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도 뭐 현미경, 내시경 뭐 렌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응용에 따라서 제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렌즈를 분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렌즈들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회사들이 물론 있습니다. 카메라 제조회사들도 다 렌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렌즈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기도 하고 OEM으로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 쓰기도 하고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렌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즈 제조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 그러면 한 3, 40년 전만 해도 카메라 기술을 독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일 회사와 일본 회사로 나눠집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점령을 했고요. 지금도 렌즈 회사들은 이 두 나라의 기술들이 가장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요 나라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독일 렌즈들 전반적으로 렌즈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렌즈의 퀄리티를 가지고 아주 고순도의 유리를 이용한 재료공학을 극대화시켜서 좋은 품질과 좋은 퀄리티의 렌즈들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 렌즈들을 정밀도 높게 컨트롤할 수 있는 렌즈 바디 하우징들을 통해서 프리미엄 렌즈라는 인식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프리미엄 렌즈를 하면 항상 독일 렌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렌즈들은 독일 렌즈들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는 명성이라든지 브랜드밍이 쉽지 않았어요. 일본이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조금은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독일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독일만큼의 고순도의 유리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요. 뭐 지금이야 거의 평준화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 회사들의 특징은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렌즈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렌즈를 키우면서 그걸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렌즈 소재의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소재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비구면 렌즈라든지 깎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접은산 렌즈라고 해서 밀도를 다르게 하는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적인 유리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렌즈를 크고 그 다음에 AF 기능이라든지 전자적인 신호를 넣어서 렌즈와 카메라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독일의 제조회사를 뽑는다 그러면 뭐 칼자이즈라든지 라이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렌즈 중에 하나는 슈나이더 렌즈도 있어요. 이 슈나이더 렌즈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선. 네, 예전에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부에서 인수해서 삼성 카메라에 전격적으로 쓰이면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뭐 니콘이라든지 니콜이라는 렌즈가 있죠. 그리고 니콜이 제일 유명한 렌즈인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그리고 물론 캐논이나 올림푸스, 후지 이런 데서도 좋은 렌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OEM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조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시그마라든지 탐론이라든지 이런 렌즈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렌즈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국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삼양에서 만들었던 렌즈인데요. 삼양은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논이라든지 일본 카메라 제조회사에 OEM으로 렌즈들을 꽤 많이 공급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폴라렌즈라고 해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대게시장에서 조금씩 렌즈를 팔았던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DSLR 붐업이 됐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현재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삼양 옵틱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좋은 퀄리티의 렌즈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 현재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양 렌즈들을 주로 써요. 특별한 애국심이 있다거나 여기에 뭔가 꽂혀서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 성능비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가 삼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양 렌즈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필름 카메라 때도 혹은 매뉴얼 포커스 카메라 때도 렌즈를 만들고 생산하긴 했지만 그때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젊고 빠르게 대응해서 DSLR 혹은 미러리스에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미리수나 예전에 없었던 사이즈의 렌즈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은 렌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렌즈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면에서.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양 렌즈를 주로 선택하게 되고 삼양 렌즈를 쓰기 위해서 삼양 렌즈가 가장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소니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삼양 렌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렌즈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쓸 거냐. 물론 돈이 많고 여유
여유가 있으면 좋은 렌즈, 그리고 줌 렌즈, 그래서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런데 카메라를 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카메라 바디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런데 렌즈까지 추가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저는 줌렌즈보다는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줌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리하긴 편리해요. 초점거리가 줌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양한 화각을 렌즈 하나로, 교환하지 않아도 렌즈 하나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편리한 만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첫 번째 대가는 렌즈의 퀄러티가 모든 미리수에서 동일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미리수에서는 좋은 퀄러티를 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물론 고른 품질을 나타내는 줌렌즈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렌즈들은 카메라 바디보다도 비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줌렌즈를 선택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줌렌즈보다는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줌렌즈로 사진을 찍다 보면 제가 선택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자꾸 망각하게 돼요. 광각으로 찍었을 때 가져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줌렌즈를 쓰게 되면 가까이 찍겠다는 일념으로 자꾸 표준이나 망원 대역으로 넘어가서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느낌과 다른, 사뭇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초점거리는 단순히 화각이나 이미지 크기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라든지 원근감이라든지 입체적인 요소에서 다양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렌즈를 쓰게 되면 아, 나는 요거를 요런 느낌으로 찍어야 돼 라는 일괄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진들을 주로 찍으니까 단렌즈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단렌즈를 선택하고요. 아, 이 공간에서는 망원렌즈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럼 망원렌즈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찍는 대상체에 따라서 렌즈를 결정해 줄 수 있고 그걸 내가 나의 의도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줌렌즈 중에서 좋은 퀄러티를 내는 렌즈들은 밝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단렌즈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면서 작고 가벼운데 결과물 또한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단렌즈 중에도 밝은 렌즈가 있고 조금 어두운 렌즈들이 있어요. 밝은 렌즈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밝은 렌즈가 더 프리미엄 렌즈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싸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단렌즈인데 조리개 수치가 뭐 0.2 정도 차이 난다, 혹은 뭐 한 1.0 정도 차이 난다, 1.4 정도 차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 두 개의 가격은 대략 한 3, 4배에서, 적게는 3, 4배에서 많게는 5배, 10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미지 퀄러티가 10배 차이 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는 밝은 렌즈보다는 저렴한, 조금은 어둡지만 저렴한 요 렌즈를 선택합니다. 밝기는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밝기의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ISO를 제가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CCD는 ISO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역으로 노이즈는 잘 억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밝은 렌즈, 더 밝은 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지만 훨씬 저렴한 그런 렌즈를 선택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싼 렌즈를 좋아해요.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예전에 작가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파인아트를 할 때도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저렴하고 단렌즈를 선호했습니다. 제 경제적인 여건도 그랬었고요. 그걸 떠나서 좋은 결과물을 얻는 데 있어서 렌즈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밖에 없다 해결책이 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 이미지라는 거, 사진이라는 건 컨텐츠가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렌즈로 찍었고 어떤 카메라로 찍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고 어떤 느낌을 만들었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바디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형태로 어떤 구도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